이번 시간에는 목재가 파인 부분, 야외 테이블에 옹이가 있다든가 틈이 갈라진 경우가 있겠죠. 부분에 보수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 끝부분 있죠? 끝부분, 나무와 이 하얀 이 끝부분은 빗바로를 이용해서 밀어주는 게 좋겠죠? 그 다음, 여기 홈 있는 부분 있죠? 이 거친 부분은 굳이 빗바로 밀 필요가 없습니다. 평면보다는 거친 면이 잘 붙으니까요. 빗바로 밀었으니까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이 먼지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. 먼지가 있으면 부착이 안 되겠죠? 먼지를 철저하게 제거해 줍니다. 그 다음, 바대를 발라줍니다. 바대. 바대를 발라줍니다. 바대를 발라주고, 그 다음, 헤라를 이용해서 밀착을 시켜줘야 되겠죠? 밀착이 됩니다. 아랫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밀착을 해줍니다. 작업을 하는 걸 보아서는 아랫부분부터 먼저 바닥을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이죠. 그다음 면을 고르게 해줍니다. 깔끔하게 됐죠? 깔끔하게 됐습니다. 깔끔하게. 여기서 이제 말라줘야 되겠죠? 마른 후에 아주 부드러운 빗바를 가지고 현재로선 빗바가 다시 밀 이유가 없겠습니다. 상태에서 말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는 페인트를 칠해주든가 아니면은 벽지를 이용해서 시트를 이용해서 붙여주면 되겠죠.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장면은 나무가 적게 파였죠. 많이 파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 접착되는 부분에는 빗바를 가지고 밀어준다. 나중에 보기가 싫지 않겠죠? 그리고 위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칼로가 칼을 이용해서 제거해줘야 되겠죠?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, 헤라를 이용해, 바다를 발라주고, 그 다음 헤라를 이용해서 면을 고르게 해주는 거죠. 면을 고르게 해주고 이제 말 건조시켜야 되겠죠. 건조시킨 후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마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목재가 파인 부분, 야외 테이블 옹이나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. 집에서는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 보면은 모서리에 물을 뜯는 경우가 많죠.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